이렇게 하세요. 그 빈손으로 가기 뭐 할 때 음주수사 가잖아요. 그거 차가에 티도 안 나요. 그죠? 같은 가격이면 커피믹스가 낫다는 거예요. 근데 커피믹스를 맨날 먹는 맥심으로 사가면 안 되죠. 특별한 걸 사가는 거야. 요즘 특별한 커피가 하나 나왔어요.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. 이러는 거예요. 그 후디스에서 나온 커피가 있어요. 그게 폴리페놀 커피인데 건강식품 같은 커피예요. 좀 특별해요, 여기에. 이렇게 커피를 갖고 그러는 거야. 커피 좋아하시죠? 하루에 몇 잔 드세요? 한 두 잔쯤 먹는 것 같아요. 그러는 거야. 이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. 사장님, 커피에는요, 항암물질, 발암물질,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. 하나씩 선택하게 하는 거지. 어떻게, 그럼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? 자, 항암물질, 발암물질,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? 자, 항암물질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, 사장님? 맞아요. 폴리페놀이라는 항암물질이 커피 원두 안에 들어있어요.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열에 약하대. 그러면 커피는 볶아서 먹잖아요. 그 항암물질이 다 없어져요. 만약에, 근데 문제는 볶으면 또 어떻게 돼요? 세게 볶으면 어떻게 돼요?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 건 발암물질. 그래서 스타벅스에 경고문 붙이라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사가 났어요. 니네 경고문 붙여라. 다크 로스팅한 커피에는 반드시 발암물질을 붙여라. 실제로 발암물질 나와요. 근데 이 커피는요, 세게 볶지 않았고 커피빈 생두에 있는 그 폴리페놀을 추가로 집어넣은 커피예요. 그래서 발암물질은 없고요.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드는 커피. 커피 바꿔드세요. 커피 믹스. 그리고 이 경화유지나 이런 거 안 들었고 생우유 들었고 설탕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설탕이 들어있대요. 건강 커피예요. 커피 바꾸세요. 내가 이걸로 놓고 갈게요. 그러면 그 커피 마실 때마다 생각날까 안 날까? 나겠지. 별로 안 비싸요.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. 자, 커피에는 항암물질이 들어있을까요? 발암물질이 들어있을까요? 발암물질. 네, 발암물질. 오케이. 발암물질. 발암물질이라고 대답을 하면 또 얘기할 게 있는 거예요. 어떻게 하셨어요? 발암물질 들어있는 거. 맞아요. 세게 볶으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항암물질이 있었어요. 이런 식으로 또. 어떤 대답을 하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걸 왜냐면 커피에는 뭐가 들었을까요?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항암물질 들었을까요? 발암물질 이렇게 A예요? B예요? 물어보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. 보험도 마찬가지예요. A예요? B예요?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이렇게 아주 쉬운 질문부터 그런 식으로 선물을 바꿔주는 거죠. 그런 것들도 이제 호감을 얻는 방법이에요. 새로운 거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리고요. 그리고 그 커피 있잖아요. 제가 그 커피를 먹어보고 너무 괜찮아서 저는 아예 그냥 선물할 때 항상 그 커피를 해요. 커피 다 드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아메리카노 두 개, 라떼 갖고 이렇게 믹스해 갖고 이렇게 드셔보시라고 커피도 준비했거든요. 오늘 특별하게 처음이에요. 처음 특별하게 여기만 혜택을 드립니다. 제가 오늘 진짜로 특별하게 오늘 책 사시는 분에게는 커피까지 제가 이렇게 포장해 갖고 맛보시라고 특별한 노블 커피 그 분유 회사에서 만든 거라 진짜 잘 만들었어요. 후디스 아시죠? 분유 회사에서 만든 거 거기서 제가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